그렇죠. 무가옥이 지금 5승. 예. 7대 2 상황에서 무가옥으로 5경기를 잡았습니다. 2경기 남았어요. 무가옥 기사로 2경기면 올킬입니다. 아주얼 선수는요, 이제 남은 직업이 사제와 마법사밖에 없습니다. 사제는 답이 없어 보이고요. 결국 마법사로 이겨야 돼요. 사제로 이기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은데. 지금 또 경기가 또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경기 들어가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네, 나왔죠. 야, 사제. 없진 않습니다만 정말 극한의 컨트롤을 필요로 해요. 저 멀록 전투 대장은 일단 생매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고. 네. 예. 저 멀록들이 하나하나 죽을 때마다 그냥 카운트가 쌓이는 거거든요. 오히려 멀록 짚고 갔어요, 카이란 선수 지금. 그렇죠. 빨리 내서 죽이면 이긴다. 아. 네, 왜냐하면 푸른 아가미 전사는 돌진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죠. 이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투대장은 초반에 빨리 내서 죽여버리면은, 네, 사제 입장에서 옴삭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사제는 약간 중매 사제. 예. 약간 느낌이 나고 있죠. 지금 느조스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컨셉이 명확하고, 성격 같은 카드들은 커스텀이 좀 된 게 보이네요. 네. 암흑의 광기도 보이고. 아, 화염술사 동전. 근데 그냥 전투대장 낼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 전투대장 빨리 내서 죽이면 돼요, 생매장 전에. 오히려 동전이 빠졌기 때문에 전투대장 생매장 하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자, 여기서 멀록 전투대장 내주면서 교환각을 봅니다. 성스러운 일격. 힐하고 성스러운 일격 쓰면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전투대장을 죽여야 된다는 게, 그리고 사제가 딜로 끝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저 광기 화염술사 하나 믿고 딜을 넣긴 좀 부담이 되네요. 아, 못 죽이게 만들겠다. 야, 이 판단은 정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의 광기 쓰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근데 사실 죽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암광이 안 돼요, 이제. 그렇죠. 암흑의 광기를 가지고 와도, 예, 게임에서 죽은 멀록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 자체는 오! 할 수 있는 판단이었어요. 예. 못 죽이게 할 수 있는 판단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투대장 두 개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죽음 써야 되고, 예, 한 장을 계속 남겨놨다가 생매장 써야 돼요. 사제가 당했어요. 이거는 평소라면 괜찮을 수 있는 판단이었지만 외통수에 당했어요. 예. 네, 여기서도 그냥 수집가 돼서 그렇죠. 한 장이라도 더 보고 빨리 멀록 찾으면 되거든요. 누적 데미지 맞는 게 너무 아픕니다. 자, 오코스트 반즈. 아, 이거 암광으로 전리품 수집가 가져와서 오히려 드루 안 줘야 될 수도 있고. 차라리 지금 상황상 그게 나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좀 더 생매장을 빨리 찾는. 이건 사실 매를 먼저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제를 꺼낸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이 매치업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 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복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매를 맞는 경우는 오히려 없는데. 여기서는 필요가, 네, 없는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법사로 자신이 없었을까요? 마법사가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법사인지를 제가, 예, 모르겠는데 사실 템포 법사나 얼방 법사였어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냥 반즈 나가는데 이 반즈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면. 아, 예, 암광으로 바꾸네요, 다시. 암흑의 광기 가지고 와서 들어앉아 도막. 자, 보호막으로 검기 들어댑니다. 자, 여기서 알도르. 자, 산화생 라이트 가져오는 카드 한번 발견해봐야겠죠? 응징의 경로. 좋죠. 예. 아니면 신의 은총으로 드루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예, 어느 쪽으로 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딜누적 정말 잘했어요. 벌써 19까지 낮춰놨고. 예. 반즈 나갈 것 같은데, 예, 반즈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냥 거의 약간 중매 사제와 이제 부활을 섞은 느낌이라 이게 하수인 되는 게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게 카이란 선수 지금 플레이 굉장히 노련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 광기와 좀 싸 평등을 써서 저 전투대장을 죽이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있다면 예예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아주아 선수 좀 하수인 되는 거 고민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진짜 평등이 나왔어요. 어 평등 나왔어요. 정말 해볼만 하거든요 이러면. 아 하지만 지금 거 예. 그냥 빠르게 딜 누적해서 게임 끝내겠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어찌됐든 생매장이 있었으면 이번 턴에 사용했었을 거기 때문에 어? 생매장 없네? 아, 라는 생각한 거죠. 아 이거는 좀 아쉬운 게 전투대장을 빨리 죽여야 되니까 전투대장 체력을 낮추는 게 더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체력이 4인 거는 또 아키나이가 아닌 이상 아키나이와 치유의 마법진이 아닌 이상 사제가 또 정리하기 어려운데 이러면은 파헤쳐진 악으로 상하세까지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어우, 여기서 변화무쌍한 망녀. 자, 부활을 사용하면서. 자, 진행할 것 같은데요. 자, 부활. 아, 광기. 그리고. 바로 성수일격까지 제거를 하겠죠. 네. 뭐 변화무쌍 망격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뭐 무가옥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어, 여기서도 응징의 경로로 달린다?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일단 뭘로 전투대장을 죽이고 생각을 하네요. 아. 이게 손에 무가울이 또 다 있어서 무가울 가져오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아, 응징의 경로 달려 놓습니다. 자 응징의 경로 8 데미지 꽂아줍니다. 야 여기 진루적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힐 카드가 별로 없어서 네 큰일 났죠. 지는 검으로 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또 이제 무가울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문제인 게 무가오로 쓰면 전투대장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는 검 네. 사용해서 내방 신명까지 제거를 해줍니다. 아, 풀어나가는 걸로. 이러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 돼 가고 있죠. 다음 턴 무가오에서 돌진몰록 하나로 딜을 주면서 두 번째 무가울에선 돌진몰록 두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게임 끝나게 됩니다. 예. 알돌도 그냥 내도 되거든요. 이쯤 되면. 근데 아껴주는 모습. 아, 생매장 너무 늦었죠. 네. 자, 생매장 너무 늦게 나왔고 여기서 검기 그리고 힐 까지. 자 이러면은 글쎄요 사제가 약간 미래가 있을지. 자 누가 아, 오면 예 많이 힘들죠. 예. 그냥 분체를 쳐놔도 되고요. 예. 달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단 돌진멀록이 두 마리 죽었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지금 멀록기사 6승 각이거든요. 예. 문턱까지 왔어요. 아. 자, 이러면 파까지 쓰지만 다음 턴 기다리고 있는 무가옥이. 아, 이거 지금 성기사가 오늘 미쳤어요, 아주 그냥. 아, 끝났죠. 자, 다음 턴 무가옥 나가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끝났죠. 자, 아우, 10 데미지예요, 돌진 멀록이. 깔끔합니다. 운영이 굉장히 깔끔했어요. 자, 이러면 카이라 8대 2. 그리고 총 6경기. 네. 무거운 기사로 6킬을 달성했어요. 예. 예, 대단합니다.